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됐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고3이 된 신윤준 군.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EBS 강의로 수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학원도 나가지 못하면서 혼자 수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신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EBS 강좌는 수능형으로 많이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내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중간고사가 5월 막주나 혹은 개학하자마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다음 달 6일로 2주 더 연기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기로 사상 첫 4월 개학을 맞게 되면서 학사 일정은 물론 수능 등 대입 일정을 조정해 개학에 맞춰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온라인 학급방을 활용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교실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90일에서 180일로 10일간 감축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2주 동안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에 긴급 돌봄 신청은 15%에 그치고 온라인 학습 컨텐츠도 학생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은 해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 돌보는 문제 때문에 생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딱히 맡길 데가 없어서 제가 보는데 애들 잘 안 보려고 하고 집에서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좀 교육하고 싶은데 개학 이후에도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교육 당국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